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APT투자연구소의 이정렬 전략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12월 30일이고요. 현재 시간은 4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아, 신풍자이고요. 코드번호 019170입니다. 자, 일단은 12월 30일 회장일이고요. 아, 이제 저는 1월 4일에 또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. 연휴 기간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신풍제약이에요. 지금 최근에 제가 좀 주가 하락을 좀 제한시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는 못 잡고 있다.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오늘은 일단, 아직까지는 명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데, 일단은 좀 자리를, 낙폭을 좀 축소를 하면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모습들을, 좀 보여주고 있죠.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명확하게 지금 돌파를 하면서 상단 부분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은, 그래도 추세를 좀 되돌리려고 하는, V자 추세 흐름들은 좀 보여주고 있는,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은, 무리한 비중 매수보다는, 조금 이제 적당한 그런 대응을, 좀 진행을 해봐도 나쁘지, 괜찮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이때처럼 완벽한 흐름은 아니지만, 이런, 일단은 뭐, 대응을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. 자,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죠. 이제 서서히,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니까 여기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너무 위에 계시는 분들, 좀 계시던데, 이 분들 같은 경우에서, 한 이쯤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, 비중을 엄청나게 뭐, 대응을 밀접하게 잡아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올라온다 그러면 한 이쯤까지는 놔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자, 이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실 필요가 있겠죠. 여기 위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 2분 여기 매수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진 않지만 뭐 절실하진 않지만 이 위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대응을 좀 잡아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물론 이제 대응 매수를 하셨다가 좀 이탈하는 모습들 다시 보여준다. 그러면 이 매수를 했던 비중만 여기 제가 50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한 30주를 매수했어요. 그럼 이탈했어. 그럼 30주를 매수를 한 것만 이 물량만 손실을 조금만 보고 빠지는 겁니다. 또더 내려가면은 30주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. 대응 여력이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대응을 잡아갈 수 있는 건 아니죠. 비중 조절을 적당하게 이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춰가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올라왔을 때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뭐이 종목이 지금 볼수 있는 것들은 없어. 제가 설명 이전에 드렸던 거 제외하고는 새로운 뉴스들이 나온 건 없습니다. 자, 중요한 것은 이제 대응을 또 어떻게 잡아가냐. 주가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자, 외국인이 어제 조금 이제 매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어요. 자, 어제 또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다 방어를 했거든요. 주가 하락을. 추가 하락을 보여주는 걸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방어를 했습니다. 치열합니다. 치열해요. 이런 수급이 전환이 되는 걸 보면은 아, 엄청나게 치열하다.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오늘은 외국인들 조금 매수, 그렇게 많진 않지만, 개인이랑 외국인이랑 오랜만에 조금 합심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은 좀 이제 매도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이제 또 개인이랑 기관이 좀 매수를 하다가 기관에서 좀 이제 그 양상이 좀 바뀌는 모습이죠. 기관이랑 개인이랑 좀, 기관이랑 외인이랑 좀 편이었는데, 지금 이제 외인이랑 개인이랑 기관이랑 좀 나눠진 모습입니다. 기관 입장에서야 뭐 한도 끝도 없이 매도하진 않을 거고, 자, 코스피 200 지수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패시브 펀드들도 좀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신풍제약에서 뭐 지금 이렇다 할 일단 6개월 연기가 됐다. 피라맥스 6개월 연기. 자, 그리고 뇌졸중 신약 SP 8203 임상 환자 모집 완료 뭐 이런 소식을 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소식들을 좀 들려준 건 없어요. 들려준 건 없습니다. 좀 최대한 입을 조심하고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자, 뭐그 덕분에 주가가 좀 하락하기도 했고
그 덕분에 좀 제한시키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왜냐면 여기에서 좀 불필요한 말을 했다가 오히려 역풍 부려가지고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놔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좀 돼요. 6개월 연기가 됐는데 뭐딱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다른 뭐 효능이 있니 없니 막 그런 영국의 논문을 대신 하긴 한것 같은데 그거 이외에 다른 얘기들을 불필요한 얘기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낙폭을 확대를 하지 않고 지금은 좀 버티고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봅니다. 여기처럼. 자, 중요한 것은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오고 이게 추세적인 흐름들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은 좀 보여줄까인 것 같아요. 자, 조금 걱정이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지금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자, 여기서 좀 되돌리는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주춤하고 이런 식으로 또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놔줄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하거든요. 뭐 지금 이거를 걱정을 하기에는 조금 뭐 시기상조긴 하지만 아니 뭐 불필요 좀 시기적으로 좀 이르긴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움직임이 하지만 겁이 난다라는 거예요. 겁은 나요. 대응을 잡고는 싶은데 겁이 나죠. 대응을 잡고 싶은데 제 돈도 아마 제가 만약 이 기업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걱정은 됐을 것 같습니다. 빠지면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. 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으신 분들 대응을 좀 주의를 해가지고 한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시는 건 어떨까. 대신 이제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라고 말씀을 한 것은 적어도 뭐 축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되돌리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가 여기에서 이 자사주 판 것도 있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고점을 좀 확인을 시켜준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. 이제 3월 달 되면 공매도도 부활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3월 달 그때쯤에는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. 자, 뭐 다른 이슈들은 없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. 자, 뭐 새로 나온 소식이다라고 하면은 이걸 좀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. 왜냐면 욕을 좀 먹을 것 같아가지고. 자, 피라미스 임상 이상 4월 완료 예상이 된다라고 기사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. 자, 국내 임상 이상 시험에 대한 환자 모집이 내년 4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. 사람의 폐세포줄을 이용한 세포시험에서 각 성분의 항바이러스 효능과 병용 효과가 확인된 학습의약품이다. 저 환자 모집을 진행 중에 있는데, 일단은 이 12월 중에는 완료될 계획이었지만, 여기 환자 모집이 좀 늦어졌다라고 얘기한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죠, 지금. 반영이 됐고, 확실한 건 아니에요. 뭐 4월 중에 완료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4월에 완료를 하겠다, 될 것이다, 된다.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말씀을 얘기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괜히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자, 임상 이상을 통해 가지고 뭐 입진대 안전성을 확보된 피라맥스에 대해서 코로나 환자의 안전성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, 임상 증상 개선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. 이 기사가 뭐 특별한 뭔가를 암시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연기가 됐었는데. 이제 4월 달쯤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다. 대신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효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.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. 단순하게 그냥 예상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. 자, 이 기사가 나와줌으로써 인해가지고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고마운 부분들인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닌가. 결과가 아닌가.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진짜 마지막으로 결과가 좀 확정되는 날이 아닌가. 4월 아니면 6월이 될것 같은데. 이때가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다가. 4월 달,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피라믹스에 대해서,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, 결과가 나쁘다라고 했을 때,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,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또 감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, 일단은 그렇습니다. 이게 4월에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시기적으로 좀 남긴 남았어요. 남았기 때문에 이걸 좀 미리 반영을 시켜서 주가를 좀 띄어 올릴지 그런 부분들은 좀 저로서도 지금 확신이 서진 않습니다.
보통 같으면은 여기서 좀 대응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확신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, 이 종목이 피라믹스, 아, 그 신풍지약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자, 일단은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지구간을 받고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려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, 여기서도 자리를 확실하게 잡는지, 우리 1월 4일이죠. 1월 4일에 주가 흐름들 좀 보면서 대응을 잡으시면 아무래도 평균 단가가 좀 낮아지고, 여기에서 좀 돌파하는지 여부를, 당시에 또 이제 주가 움직이는 보면서 살펴보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. 자, 일단은 브리핑을 여기까지. 뭐 주저리주저리 수다 떠는 느낌으로다가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긴 한데, 자, 일단은 뭐올한해뭐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.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가 좀 지나갔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고요. 신풍제약이 내년 1월 달부터는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수익을 보고 다 빠져나오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. 그런 흐름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1월 4일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